아드님하고 똑같은 나이의 그 여학생이 뼈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이식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. 우리 남규는 항상 그 동생이나 주위에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.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착한 아이였어, 착한 아이. 가장 그래도 이제 마지막 기억에 남는 게 바다낚시를 갔다가 바다낚시에서 얘가 이제 처음으로 낚시하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굉장히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 병명을 알게 된 거는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운동하다 다리를 다쳤나 보다 해서 정형외과 검사를 했는데 정형외과에 뼈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.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신경과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. 뇌 혈관계통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. 출혈만 없으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도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.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한 12시쯤 돼가지고 머리가 좀 심하다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일부 와서 이제 병원으로 갔었죠. 응급실 가자마자 사실 바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었거든요.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간을 건너간 것 같다. 아버님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평상시에 우리 남규가 또 너한테 양보하고 배려를 많이 하고 또 헌혈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. 애가 이런 상태인데 뭐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사람도 흔쾌히 동의를 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 뭐 인체조직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. 장기기증 들어간다고 할 때 코디네이터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버님 혹시 이거 장기기증 하면서 여기 아드님하고 똑같은 나이의 그 여학생이 그 뼈의 암으로 인해서 뼈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뼈를 좀 이식해 줄 수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얘하고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가 그 이식을 이식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급작스럽게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가지고 사실은 뭐 주위에서 잊을만 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뭐 잊혀지는 상황이 아닙니다. 남규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들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. 친구들이 남규가 가고 나서 가끔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그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아유 우리 남규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같이 어울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. 처음에는 합창단 활동하려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죠. 한번 해보라고 해서 사실은 얼떨결에 들어갔고요. 제가 합창단 들어와서 공연할 때 합창곡 중에 그 붉은 노을이라는 곡이 있었어요. 우리 그 남규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노래. 공연하는 그 첫 무대에 서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데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었죠. 그게 기억이 나요. 사실은 권유해서 했지만 지금은 흔쾌히 좋은 기분으로 좀 다니고 있어요.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 이런 개념보다는요. 중점을 두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요즘 애들이 너무 이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본인들이 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자신감을 좀 갖고 생활을 하라는 이런 쪽의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 맥주단을 만들 때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유가족들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시작이었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뭘 얘기해서 이 사람한테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.
가장 좋은 치료제는 본인이 얘기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어떤 말을 함으로써 좀 시원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.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때 해보고 많았는데 뭐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. 있는 동안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. 사랑한다는 거.